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연기경 268번 문제. 문제 제목은 5호 도합세. 흙이 둘 차례고요. 갇혀있던 5호. 요 흙 5점을 5마리 호랑이로 비유했네요. 갇혀있던 5호가 탈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급하면 실패하기 쉬우므로 간접적인 연결 방법이 좋다. 자, 요 문제는, 학원 교재 책마다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게. 요 5점을 연결시키는 거죠. 일종의. 자, 연결시키는데 이제 하급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수는 이런 식으로. 놓으면 놀 때. 이게 될까요? 일로 단수 쳐도 되지만, 요쪽으로 단수를 치죠. 요때 조심해야 될 건, 요렇게 치면은 흙이 요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못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쉽게 간과하기 좋은 문제죠. 단수 치면 이렇게 돼서 안 되어서 100은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머리를 쓰면 이제 학생들 보면 이런 수를 많이 둬요. 이것도 이제 안 되죠. 그냥 쉽게 그냥 단수 치면 그렇죠? 이쪽을 저 치니까 놓으면은 그냥 바로 단수가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머리를 쓰면 이제 요런 수를 두려고 그래요. 자, 요것도 그냥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건너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나와서 끌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단수가 되니까. 놓으면 단수.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둘 때 잘 받아야 돼요. 요수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끌어져서 안 되고. 자, 이때는 일선이 없으니 입구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일선이 없으니 입구자. 수상전이든 사활이든 뭐 할 때 보면 요걸 먼저 두면은 자, 백이 여기를 끊으려고 이렇게 둬요. 그러면 막고 놀 때 여기를 막으면 돼요. 백이 이거를 단수 쳐야 되니까 요걸 놓기 전에 이제 이걸 먼저 두면 되겠죠. 여기 놓을 때 여기를 막아버리면 급소에 와있어 자충이 돼갖고 단수를 못 쳐요. 그쵸? 여기 놓으면 이렇게 뒤로 단수 쳐서. 그래서 요 입구자 놨을 때 백이 버티는 수는 요렇게 나오는 거는 놓고 놓을 때 이걸 먼저 교환하고 여기를 뒷 공배를 메꾸면 백이 꼼짝없이 잡힙니다. 백이 조금 버티는 수는 요렇게 놨을 때 백이 버티는 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렇게 찝는 게 좀 요때 잘 받아야 돼요. 흙이 아까처럼 이렇게 받는 거는 아까 했죠. 이거 촉촉수가 돼서 안 되니까 요때 흙이 잘 받아야 돼요. 요 한 칸 뛰는 수만 발견하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끼워도 단수 치고 놓고 뭐 단수 치고 놔도 아무 놀 때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백이 단수를 쳐도 이거는 아무런 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일단 첫 수는 입구자고 백이 찝었을 때 흙이 다른 수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한 칸 띄어서 요 흙돌이 다 연결이 됩니다. 요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 268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69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